저기 복소수를 이용해서 기하학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찾으시는 분야 연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의 첫 번째 주제는 수학자에 대한 흔한 오해로 잡아봤습니다. 수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나 수학에 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수학하면 이제 필드상이라는 것들을 갖다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우리 서울에서 2014년에 한 세계 수학자 대회 이후에 4년이 다시 지나서 브라질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개최되고 거기서 필드상이 수여될 예정이어서 아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필드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필드상은 이제 노벨상에 수학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수학계에서는 이제 제일 그 권위 있는 상으로 여기는데. 그 노벨상보다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필드상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수여되고 물론 최대 4명까지 수여되지만 그리고 특히 그 나이가 40세 이하인 수학자한테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받기가 더 어렵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필드상 그러면은 부연 설명으로 수학의 노벨상이라 그러는데 과연 정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 건가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그 흥미로운 이제 그러니까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네이처에 올해 1월에 나온 이제 마이클 바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필드상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수학의 노벨상 이런 최고의 수학자를 가리는 상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정 초기에는 그 의도가 오히려 최고의 수학자를 이제 뽑지 말고 그 약간 신인상처럼 이제 이제 잘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독려하는 상으로 만들자 이런 그 취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요. 예, 상이라는 게 처음 그 제정되었을 때 의미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20세기 시작되면서 1900년대에 만들어지고 둘 다 워낙 권위 있는 상이다 보니까 비교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필드상 같으면 특색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특색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꼽는 거가 젊은 40대에 이런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는데 그 40대 이후에는 상이 없는 건가요? 40대 이후는 수학 연구를 하면 더 이상 물론 다른 주장도 많고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정말 수학의 노벨상이 없다는 걸 이제 보완하자는 뜻에서 2000년부터 그 아벨상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아벨은 이제 노르웨이의 그 19세기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상은 노벨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식이죠. 매년 주고 그다음에 나이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그 평생의 그 수학 업적을 그 판단해서 주는 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필드상에 나이 제한도 있고 특히 젊은 나이에 특별한 업적을 갖다 이룬 사람들한테 준다는 데 반해서 아벨상은 평생에 커다란 수학계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상으로 알고 있는데 황준묵 교수님 뭐 수학자 중에서는 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 세계 수학자들 기조 강연하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인데 이미 국내 수학자는 처음으로 받으셨으니까 아벨상도 국내 수학자 처음으로 받으시면 저희가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고 역사적인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수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천재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학자들마다도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들은 수학은 천재자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저는 그거에 전혀 반대 의견이고요. 제가 수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수학자들이 어떤 큰 발견을 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받아서 천재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수학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재라고 그 느껴지는 이유는 그 노력은 사실 논문에 나오질 않고 결과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기지가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제가 많은 수학자들 만나봤습니다만 제가 만난 사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죠. 천재는 항상 쉽게 뭐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예, 굉장히 많은 노력, 연구라는 게 늘 그렇듯이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은 천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저 한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런 종류의 그 생각을 이제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학을 이제 하고 싶다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아, 성진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수학은 천재들이 하는 거잖아. 너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맞게 보셨어요. 이제 천재가 아닌 거 맞게 보셨는데, 다행히 이제 뒤에 부분은 황준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일단 이제 천재라고는 한 단어로 요약되기는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재능을 따라서 이제 충분히 뭔가 의미 있는 수학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딱 천재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기에는 어려운 이제 수많은 이제 노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다행히. 수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천재론이 생긴 그 이유를 제가 조금은 짐작은 가요. 그런 게 뭐냐면은 수학의 많은 개념들은요, 사실은 그 마치 외국어나 음악처럼 그 개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젊은 나이에 배워야지만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조기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적절한 나이에 어떤 개념을 배워두면 그걸 굉장히 잘 쓸 수 있고 또 처음 받아들이기도 쉬운데, 그 나이가 지나서 그거를 배우려고 그러면 배우기도 힘들고, 그렇게 마치 그 외국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못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전에 그 같이 있던 그 학교에서 이제 러시아 친구들 보면은 특히 표현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도저히 그냥 정말 천재들이더라고요.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론에서는 거의 천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저는 이제 대학원 때 표현론을 배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러시아에서 옛날 그 소비에트에서 그 무슨 그 특수반에서 표현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면은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처럼 대학원 가서 배우면은 아무리 해도 쫓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천재라는 그런 오해를 낳는 게 아닌가. 근데 천재라는 건 결국은 타고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절한 나이에 배워야 할 때 배운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수학에서 천재가 많다 그런 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재능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일찍 배우고 일찍 발현하고 일찍 북돋아주었을 때 충분히 더 발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저렇게 어려운 기하학을 양쪽 눈 보면서 촥 3차원으로 알아서 여기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가 자연스러움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수학의 어려운 내용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뭐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정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수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각 분야별로 재능이나 그다음에 빨리 받아들이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두 선생님 다 기하학을 전공하시니까 어떤 식의 재능, 어떤 식의 능력이라는 거가 기하학에 필요한지. 그 기하학도 사실은 기하학에서도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인터뷰에도 나왔지만은 보통 수학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모든 수학을 잘할 걸로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특히 그 순열 조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싫어했어요. 싫어했고 지금도 그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고등학생들이 저보다는 순열조합 훨씬 잘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달라요. 똑같은 수학이어도 한 가지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있고, 특히 분야별로 또 분야 안에서도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못하고 이렇게 순혈조합처럼 무슨 카운팅하는 걸 굉장히 못하는데, 그 대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제 진짜 수학 연구를 할 때는 제가 못하는 계산이 있으면 계산 잘하는 친구를 불러가고 같이 하면 돼요. 걔가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수학 능력을 한 가지로만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잘못된 발상이고, 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근데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막 순혈 조합 막 이런 거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칙 연산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수학 시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행렬을 배워가지고 이제 행렬에서 막 계산하는데, 행렬이 아시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그냥 숫자들을 막 많이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곱하고 많이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순전 다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직도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이게 각자 이제 다른 재능으로 이제 다른 이제 수학에서 면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되게 사실 이제 그런 컴플렉스에서 많이 해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학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리 교과 과정에 나온 모든 수학을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의 능력이 있고 나름의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우리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거 못해, 특히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매번 반복해서 하는 그런 건 참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더구나 요즘 수학계에서 이제 커다란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거가, 기하를 갖다가 이과 수능에서도 빼겠다. 아까 황준묵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하학이라는 게 학문의 최초인지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꼭 기하학을 갖다가 증명 없이 배워서 중세의 암흑시대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중세와 같이 우리 수학계에도 암흑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정말 기하학이 빠지면 수학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선생님 설명을 갖다 해주시면, 어떤 식의 내용들이 어떻게, 왜 기하를 갖다가 고등학교에 배워야지만 그 이후에 뭐 수학자이든 수학을 안 하는 사람이든 의미 있는 부분인지. 네,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리의 이제 언어는 수학이다. 물리는 이제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 근데 이제 그 언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사실 많이 쓰이는 게 기하. 뭐 이렇게 막 그런 거거든요. 이제 벡터, 이제 막 역학 배우는 것들이 다 사실 벡터 이런 걸, 기하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기초적인 물리들을 이제 이해하는 기본 언어조차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참 제 생각에는 기하가 차지하는 위치가,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기하 과목 자체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거 하고 이게 학생들이 연결시켜 가면서 배우는 것들을 이해도를 깊이 할 수가 있는데, 기하 없이 그냥 미적분만 계산만 배우면은 너무 뭐랄까 형식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공식 위주의 그런 걸로 흘러서 진정한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노틀담 대학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쳤었는데, 같이 가르친 교수가 이제 사실은 해석학자였어요. 미분방정식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한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학년 애들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미적분학을, 근데 얘들이 괜히 고등학교 때 어설프게 미적분 배우지 말고 오히려 기하학을 제대로 배워왔으면 그럼 얼마나 설명해주기가 쉬울까. 근데 이건 기하학을 제대로 안 배워봤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 기하학을 잘 배우면 다른 과목을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예. 그런 면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아까 오늘의 한 가지 배워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수학은 상상력이다. 기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작적인 거 아니고 이런 상상력을 키워주고 엄밀한 거기에다 더하기 엄밀성까지 가르쳐줄 수 있는 기하학을 갖다가 그냥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빼버리는 건 참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 이런 점 좀 고칠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기회에 저는 굉장히 지금 이게 너무나 아쉬워서 기하학이 교과 과정에서 빠진다는 건 아쉬운 게 아니라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하학적인 개념, 수학의 많은 개념이 어느 나이 이전에 배우면 이게 쉽게 받아들이고 또 진짜 깊이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은 그렇게 배우기가 더 어렵고요. 그게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우리 사고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기하를 지금 배우는 기하를 배우는 거는 앞으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 오늘 이거 보고 계신 중고등 학생들이 계시다면 아마 입시에서는 빠지겠지만 그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혼자 좀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오히려 시험 공부 안 하고 혼자 공부하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아마 대학교 가면 천재 소리 들을 거예요. 자기만. 예. 그 이야기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 두 번째 패널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자가 본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이라는 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연할 때 많은 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고 표시해 주셨는데 먼저 오성진 박사님의 3분 수학으로 2부 패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황준묵 교수님 강의 뒤에 이런 강연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커다란 이제 영광을 생각하고 그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황준묵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들이 제가 수학 그리고 이제 물리뿐만 아니라 과학 전체에서 제일 이제 아름다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데 딱 맞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사실 3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조금이나마 이제 황준묵 교수님 강의를 이용해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 3분 수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거는 이제 그 현대 이제 그 물리에서 그 이제 중력을 이제 기술하는 이제 이론인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차이는 중력이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상황의 물리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이제 그 제창한 이제 가설인데 딱 두 가지 이제 그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물리 법칙이 서로 이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이미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종류의 내용이죠.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신기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빛의 속도가 이런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관찰자에 의해서 그 관찰자가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같은 속력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진 게 이게 그냥 그 실험적 팩트인 거예요. 아니 실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빛의 속도가 그 속력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움직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돼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그냥 이거 두 개를 원리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다 이제 그 나오는 것들을 물리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들어보시면은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는 아까 황준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클리드 원론에서 공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공리처럼 처음에 뭔가를 딱 두 개가 뭐가 맞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물리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